연습실 같은데요? 줄줄이 나오세요, 줄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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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줄이. 어디서 다 나오시는 거야? 아니, 모델들이신가? 이야. 멋있다. 야, 뭐, 걸음걸이부터 벌써 뭐, 자신감이 한 번씩 나오네요. 안 아프니까 어딘들 못 가겠어요? 잃어버린 날개를 되찾은 것 같아요. 아플 때는 다리 한쪽을 이렇게 끌고 다닐 정도. 어머나.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 이것저것 뭐 해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이기라고 조심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이고, 관절염이 있으셨구나. 그러셨구나. 제가 오래전부터 백화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절대 잘 모르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서 있는 직업이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잖아요. 아유, 엄청 힘듭니다.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세상에. 제일 힘든 게 계단 오르락 내리락. 올라가는 거는 둘째치고 내려갈 때는 할 수가 없어요. 내려갈 수가 없어요. 옆에 난간 부자가 앉아서 이렇게 내려가야지. 어머! 아니 무릎 아프... 어머! 아니 무릎 아픈 사람은 그도 끙끙 못 보는데 웬일이야? 와, 어머나! 멋있다, 멋있다. 어머, 어머, 어머. 와! 와! 세상에! 와! 세상에나! 아, 지금 대만족이죠. 뭐 신혼고 내려가면서 그냥 삶 자체가 조금 완전 180도 바뀌었잖아요. 와, 야, 스포츠 댄스까지.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? 아, 누가 저분한테 관절염이 있다고 하겠습니까? 자, 궁금합니다. 세상에. 뭐지? 아, 오이. 아니, 오이잖아요. 오이. 오이를 왜 갑자기 쓰시실까요? 잡수시려고. 마사지 아닐까? 마사지? 얼굴 아니야, 마사지? 아니야, 잡수는 거죠. 어? 잠깐만, 드시려고 그러는 건가, 진짜? 아, 뭘 약간 식초에 절이시려나? 어? 오이물? 아, 오이물이요? 오이물이 무릎 관절에 좋다고 그래서 잘 챙겨 먹고 있어요. 오! 원래 그 퇴행성 관절염 앓으신 분들은 집안일이 힘드십니다. 잘 하시네. 뭐요? 저게 뭐죠? 벽에? 벽에? 어, 저 수면 베개인데? 그러게. 어, 이 베개는 저의 애착 베개인데 내가 생활하는데 늘 곁에서 지켜주는 것처럼 늘 들고 다니고 무릎에 좀 영향을 주고 싶으면 발도 얹어놓고 잘 때는 이 발 끝에다가 놓고서 발을 얹어놓고 네.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애착 베개예요. 나는 그냥 안 아픈 상태로 이대로 생활하는 거가 꿈이고 친구들하고 좀 해외여행도 가고 다시 도전할 거예요. 어? 아니, 호수 씨 뭐 하는 거예요? 와! 야! 어머나 세상에!
걷는 모습이 정말 우아했습니다. 아니 관절염이 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굽 높은 구두를 신고 걸을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랐는데 지금 무릎 상태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제가 요즘도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어머나. 여전히 서 있는 시간이 많지만 통증도 없고요. 제가 댄스 스포츠를 취미로 하고 있거든요. 춤을 출 수 있는 정도라면 설명이 될까요?